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이런 기록이 필요한가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의외로 이런 것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바로 PC를 켠 시각과 끈 시간의 기록입니다. 회사에서 내 PC를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누가 킨 적이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내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누가 켜봤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아이가 컴퓨터를 언제 키고 껐는지 사용 시간을 대충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윈도우는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별도로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윈도우에서는 거의 모든 행위를 이벤트로 처리해 기록하는 이벤트 로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PC를 끄고 종료하는 것을 비롯해서 프로그램의 설치와 종료, 실행, 그 밖에 발생한 오류까지도 기록되며 보안사항과 백그라운드 서비스 기록까지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이벤트 로그가 있습니다. 워낙 이러한 로그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 이러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벤트 뷰어입니다. 이 이벤트 뷰어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우리는 바로 이 이벤트 로그 중에서 PC를 켜고 끈 기록만을 필터링해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어판을 실행해서 시스템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단에 관리 도구가 있는 항목을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 중에 이벤트 로그 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하지만 제어판을 통해 들어가는 게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좌측 하단 검색창에 그냥 한글로 이벤트라고만 입력을 해도 이렇게 이벤트 뷰어가 표시됩니다. 더 빠른 방법은 윈도우의 시스템 관리 메뉴를 바로 부르는 방법이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알파벳 X키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바로 나오고 상단에 보시면 이벤트 뷰어 메뉴가 보일 겁니다. 바로 누르면 됩니다. 어떤 것으로 실행하건 다 같은 뷰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벤트 뷰어를 조금 살펴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 로그는 엄청난 양의 로그를 확인하는 뷰어입니다. 따라서 조회하거나 정렬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그런 시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벤트 뷰어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이 아니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좌측 트리 메뉴에서 윈도우 로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펴보겠습니다. 하위의 로그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우리는 PC의 시작과 종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의 내용을 편하게 보기 위해 창을 최대로 놓고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스플릿바를 조절해서 이렇게 리스트의 크기를 조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준, 날짜 및 시간, 원본, 이벤트 아이디, 작업 범주 이렇게 리스트가 표시되는데 스크롤을 해보면 시스템으로 분류된 로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벤트 로그 분석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대부분 이 이벤트 로그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고 대부분 문제도 해결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원인은 파악할 수 있죠. 이 많은 로그 중에서 PC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찾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이벤트 아이디입니다. 여기 이 리스트에도 표시가 되고 있고 이 로그를 클릭할 때마다 해당 로그의 이벤트 아이디가 이렇게 하단에도 표시됩니다. 이 번호는 그냥 부여된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예약된 아이디입니다. 즉 어떤 이벤트는 어떤 아이디인지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PC의 시작 그리고 종료에 대한 이벤트 아이디만 알면 됩니다. 시스템이 켜질 때는 이 아이디의 번호가 6005로 기록되고 시스템이 꺼질 때는 이 아이디가 6006으로 기록됩니다. 그럼 스크롤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005의 아이디도 보이네요. 여기는 6006도 보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리스트 상단에 날짜 및 시간을 클릭해서 정렬을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정렬을 하고 또는 정렬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시간대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6005와 6006을 찾아봅니다. 정렬이 되어 있지만 다른 로그들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우측 영역에서 현재 로그 필터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로그 필터링 창이 나타나죠.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에 모든 이벤트 아이디라고 씌어진 칸에 필터링할 이벤트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필터링할 아이디가 두 개니까 6005와 6006 두 개만 필터링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이벤트 로그가 6005와 6006 두 개만 필터링 돼서 표시됩니다. 날짜 및 시간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켜지고 끈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어느 날짜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시스템을 켜고 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Turn on Times View라고 해서 같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설치도 해야 하고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뷰어를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PC의 시작 및 종료 기록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